와일드 망고는 그냥 망고랑 달라요. 그래서 그냥 망고는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죠. 네. 그래서 이 뭐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빙수. 빙수. 어, 빙수 망고 빙수 맛있죠. 망고 빙수 엄청 비싸기도 하고 좀 이질감 느끼더라고요. 근데 그걸 드시면 사실 빙수 망고 빙수 한 그릇 드시면요 밥을 한 다섯 그릇쯤. 아 진짜요? 아 저 망고 진짜 좋아하는데. 망고 정말 좋아하는데요, 저도. 네, 근데 이 와일드 망고는 좀 다른 거예요. 아, 이건 야생 망고고 아프리카에서 온 것뿐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입니다. 아, 아까 말씀해주신 미를 속일 수 있는 마이너스 칼로리 그렇죠. 식품이요? 네. 대표적인 겁니다. 와일드 망고가 중요한 건 과육이 아니라 씨앗이거든요. 예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씨앗의 추출물을 10주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렙틴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 있습니다. 네. 이 호르몬의 수치에도 변화가 있었고 또 아디포넥틴이라는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. 이 두 가지 호르몬의 수치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요.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체지방도 줄어들고 허리 둘레도 감소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조절하면서 위도 약간 속일 수 있고 또 뇌도 속일 수 있는 세상에서 아주 제일 쉬운 다이어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절다.